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이마대고 같이 찾기락부 해보고 먹고 살자니 뭐 어서세요. 빠진 줄 면포 넣고 이만하고 정연철 해볼게요. 합병 당진출 나가볼까요? 공개적으로 수비 좀 맞추자. 빠르게 삐뚤궁 해가지고 다 받고 대차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둘게요. 대차가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빨리 대차해버리고 또 대체해버리고 상으로 치는 타켓을 없애놓고요. 다음에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 이런 거지. 차례나 차례나 저도 변으로 빠져봅시다. 눌러놔 버릴까? 상을 이렇게 할까 볼까요? 나오면 그냥 대체 버리게 먹으면 내려서 찾아보려고 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야 돼. 차가 맞다. 갈 데가 없구나. 차가 좀 마땅히 갈 데가 없네요. 상으로 치면서 상에서 좀 차가 걸리는 자리. 그런 게좀 있네요. 우리 상으로 뭐 지금 여기를 칠 수도 있고. 하나 희생되겠네. 일단 뭐 양도 달러 한가 보죠. 하나는 주고요. 여기 치면 뭐 하나 죽었네. 이차 때문에 마가치하고 포로 먹었을 때 차가 이렇게 달라고 오면 포를 넘기면 차가 지켜져가지고 안 되네요. 차가 포로 치고 두줄 모아놓은 이 차가 있어. 그런 수를 좀더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네. 아이 때려봐. 쳐볼게요. 아이 공개해봐. 한길이니까 먹으면 포 치고 가겠다는 거죠. 졸로 먹으면 차가 포로 칠 수가 있죠. 보장이니까. 차로 못 먹습니다. 그죠? 한길이니까. 포를 넘기면 그냥 2차 먹고요. 포가 차를 치면 바로 먹겠습니다. 이득이 나왔죠? 다음에 이거 먹고 들어갑니다. 차도 걸려있고. 지금은 이제 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가 같이 바꿔먹자고.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얘가 이걸 치면은 막아 먹으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득이 나오겠네요. 저기 먹고 포가 차를 치면은 말을 먹겠습니다. 먹고 양수 겸장 외통수 때리 통이죠 지금. 막아 상 때리면 겸장에 아 이렇게 먹는구나. 이 뭐야? 외통이 아니구나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괜히 마음 한 마리 죽였네 이거. 망했네. 에이 이거 뭐야 이게. 망해버렸네. 아니 먹으면서 포장이 방비가 되는데. 자러 가야 되겠네 이거. 잠자러 가야 되겠습니다. 잠자러. 아이 참. 마음 한 마리 죽여가 굉장히 아쉽네요. 아 지금은 차 포장 때려도 별로 수가 없네. 재미가 좀 없는데요. 일단 빠져볼까요? 차 포장 모르겠다고. 별로 안 좋아버렸다. 마가 없어져가지고 좀 좋지 않네요. 공을 이제 돌리겠다 이런 얘기고. 면상 가야 되나? 상대가 양마가 있어가 괜히 더 불안해졌다. 그죠? 망필인데 망필. 내가 포 눌러놓고
일단 변해병을 좀 당겨와야 되겠네요. 뭐 별거 없고. 뭐포 달라고 뜨시겠다 이런 건가? 이 당겨놓으면 되니까 큰순 없어 보이고. 마루 먹으면 포로 치니까요. 스탈린 어서오세요. 초가 뭐 나쁘지 않죠. 약 많아서. 괜히 말한 마리 죽여가지고 꼬여버렸네. 병이 좀 올라가가지고 교환 붙이든가 면줄 뚫어봐야 되겠는데요. 양파가 있으니까. 돌병대 붙이는가 뭐 해가지고, 아니 상에 나가서 사나 때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올라가 말어. 아이 올라가 잘길 타주는 감도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싫긴 한데 가봅시다. 이런 자리 오겠다 이런 거네. 아이 네병 밀었네요, 그죠? 놓지가 못하다. 사람 잡아주고. 포가 어차피 넘기면 차가 흘리기 때문에. 넘기면 뭐 마루 치지 않겠죠, 자주 그러니까. 양사치겠다? 해봤습니다. 일단 먹으면 안 되죠. 말해달라고 하고. 차가 내려가가지고 이 말을 잡아야죠. 마 쫓아놓고. 마가 이탈할 때 그때 이제 차가 내려가면은 이 마주구리가 그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마가 도망가겠죠, 일단. 이 마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외통수 본다 이런 거 같은데.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포를 넘겨가지고 이 마부터 먼저 갑시다. 이마 여기 못 오게. 양마 걸려있는 형태죠.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외통수 노린 수가 있어서. 포 올면서. 그래서 입포 먼저 넘겨서 마달라고 하고 차도 마 걸고 어차피 못 살리니까요. 아 먹으면 여기 떠가지고 입포 올리고 2차 걸겠다 이거네. 10초 상이 남았습니다. 빠져가서 또 걸어야 되겠네요. 인자가 나와봅시다. 마가 여기 와가지고 차 걸고 포 걸겠다 그런 얘기네. 양말을 먹어버려야 되나? 일단 먹자. 마가 여기 떠가지고 차포 걸겠다 이런 얘기하네. 양마 날려버리지 그냥. 뭐 먹어라. 그렇게 둘이 낫겠네 그죠? 포차라고 둬야죠. 갈길 없으니까 무조건 포로 쳐야 됩니다. 마가 상을 치면 포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포 때리고 죽어야죠. 장구 부르면 사내림 내니까. 상 먹으면 포로 먹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이래도 1.5점 1이니까 이제는 마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역전이 불가능하죠. 기불 똑같이 남은 거죠, 똑같이. 이거 쓰면 오히려 사가 걸리는데. 쓸어버리면 사가 걸리죠.
먹고 사 먹고 이렇게 놓을까? 사까이 먹읍시다, 이렇게. 이래도 점 5이니까. 이렇게 놓아서 보내버리긴 낫겠네. 잠깐 올라서고. 장군의 먹질 뭐하네, 외통이라서. 올라갈게요. 외통수 조심해야 됩니다, 차 뜨면. 이렇게 돼야 되나? 아이고. 통수보로 차가 너무 많네, 포가. 죽여야 되나? 죽이고, 먹으면, 상황이 떠서 외통수. 잠깐. 오, 어렵네, 이거. 만년장 때려야 되나? 만년장. 일단 잡고 때려놓자. 지금 요렇게 둬야 되나요? 어렵네. 먹으면 이제 상위 떠가지고 통수하고 포를 노리는 이수를 둬야 돼. 그쵸? 만약에 치면은 이제 얘가 여기 떠가지고 외통수와 포를 노리는. 일단은 상으로 또 차달라고 하고. 거의 9. 장군은 이제 또 여기 붙겠다 이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받으면 되겠다. 장군의 살아 받으면 되니까 차가 이렇게 빠진 거는 좀안 좋네요. 아이 궁 돌려버리자. 아이고 무서워라. 자 밀고. 여기는 좀 왜가 오시나 모르겠다. 잡았습니다. 양득 달라가 볼게요. 양득 걸리니까 응수하셔야죠. 장고를 못 먹네, 포가 있어가지고. 올리면 내려오나? 아니, 대체해보자. 대체하면 상대방 못 이기니까. 일단 도망가셨네. 다시 침투. 병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졸 달라고 하고. 움직이면 뒤로 묶어버리면 둘거 없죠.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일단 도망가고. 저도 이제 병 올라가야 되겠네요. 장고 모르고 이제 포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올라갑시다. 공수에 들어가죠. 차장 부르고 이제 사 받으면 포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포가 넘어가겠죠. 밀고 올라갑시다. 먹으라고 하고 또 올라가. 장군 통이죠. 상한 마리 죽이고 외통으로 이깁시다. 지금 차장 부르면 그냥 통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잡았습니다. 장장이 졌죠? 아, 저렇게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입궁수 노린다니까 장군 부르면 이제 포를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서 그냥 입궁에 그냥 보내버립시다. 잘 넣었습니다. 152수도 넣네요. 재밌게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끝내 이기긴 했네요, 그죠? 못 막죠, 여기를, 통을. 상황 꿀꺽 하셨는데, 이게 병 올라가는 수에 끝나버렸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